민들레꽃 1,000개를 땄다. 전기로 씌운 다음에 말리고 있다. 말리려고 넣는데 벌이란 벌은 다 여기로 몰려들은 것 같다. 엄청 벌들이 꽃속에 폭 파묻혀가지고 꽃이 맛있는지 폭 빠져있다. 벌이란 벌은 다 이곳으로 몰려온 것 같다. 꽃차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꽃을 이렇게 따가지고 처음에 꽃을 전기로 찐 다음에 말리면 되는 거고요. 궂은 코포할 것이랍니다. 지금 민들레 널다가 영상 잠시 찍겠습니다. 요거는 진달래꽃이고요. 요거는 민들레 궂은 코포 6번 끝마친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궂은 구포 하는 거, 와, 둥글레 싹도 많이 나오기 시작이네요. 여기는 둥글레 싹 나는 자리인데요. 싹이 완전, 와, 둥글레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싹이. 궂은 구포 하는 거. 민들레는 요게 지금 요렇게 해서 딸 때마다 민들레는 요렇게 차 끓여 마시면 맛있다고 그럽니다. 효능은 몸에 좋다고 그랬니? 효능은 찾아보면 되고요. 인터넷에서. 요거는 목련, 요거는 쑥, 궂은 구포 하는 거 요거 쑥 지금 4번 덮음했습니다. 네번 닦음했습니다. 요거는 미나리구요. 요거는 민들레 7번 덮음했습니다. 요거는 목련 9번 덮음 끝마쳤습니다. 요거는 요거 참 좋은데요. 요거가 민들레거든요. 향이요. 보통 좋은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궂은 구포 쉬워요. 잠시 영상 찍고 누가 민들레꽃 10개 1,000개를 따서 뭐 했느냐고 물어보네요. 뭐 했느냐고 차 만들고 있습니다. 명자나무 예쁘게 폈죠. 명자나무에도 벌이란 벌은 다 몰려온 것 같습니다. 요게 명자나무랍니다. 오늘은 민들레 1,000개 따서 바쁘게 나할일 하면서 영상 끝 합니다. 명자나무꽃 예쁘죠? 와, 날씨도 좋고, 호강합니다. 집에서.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예쁘죠?